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자, 유한타증권의 김석환 연구원과 마감 시황 정리해드리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처음 인사를 하시는 네, 것 처음 뵙습니다. 제가 방송을 꼬박꼬박 보는데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오셨더군요.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오늘? 네, 오늘 뭐 전체적으로 증시는 강세로 마감을 하긴 했는데 그렇게 네. 상승 폭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고 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순매도 우위의 모습을 보였고요. 예. 기관이 1,500억 그리고 외국인이 1,900억 매도를 하면서 일단 네. 코스피는 뭐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하긴 했지만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다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징 종목 중에서는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서 나왔는데요. 정근단 같은 경우가 장중에 26%나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것도 뭐 코로나 치료제 네, 이슈가 있었죠. 뭐 나파머스타트라고 하는 약물에 대해서 네. 정근단이 계속 이제 임상을 좀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좀 부각이 된 것 같고요. 네. 최근 이제 대용제약 그리고 대용의 움직임 좀 상당히 좋은데 초에 네. 그 ITC의 결과가 좀 나왔었거든요. 네. 원래는 그 2월달 그러니까 연초에 그 조기 결론이 나왔을 때는 10년간 네, 네, 수익금지 네, 수익금지 조치를 내렸었는데 그게 상당히 경감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네. 좀 호재로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대용제약 같은 경우에도 이제 코로나 관련한 치료제 이런 부분이 좀 나오면서 네. 오늘 좀 최근에 좀 움직임이 좋았다라고 그러게요.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용제약이 뭐 그 상한가는 아니지만 그 느낌상은 거의 상한가에 가까운 아, 네, 그렇죠. 어제 네. 오늘 네,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소폭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네. 400억 정도 순매수를 했고요. 반면에 이제 기관들이 거의 700억에 가까운 네, 매물들을 쏟아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의 자금이 조금 더 유입이 네. 되면서 강보합으로 좀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코스닥 쪽에서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중국이라든지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전반적으로 테슬라 관련한 전기차 네. 네, 소부장 쪽이 상당히 좀 강세의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좀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DIC라고 하는 회사 같은 경우가 최근에 테슬라 양으로 약 100억 원 정도의 고정밀 감속기를 납품한다. 이제, 네, 납품한다는 소식에 뭐 주가 움직임이 좋았지만 오늘도 상한가를 기록을 했거든요. 상한가요? 네. 그리고 이제 센트럴 모텍이라고 하는 이제 작년에 신규 상장한 회사 가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 이제 알루미늄 컨트롤 암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강철 소재의 컨트롤 암이 이제 들어갔었는데 이제는 알루미늄이다 보니까 이게 네. 차량 경량화에 상당히 좀 네. 그 영향을 좀 미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센트럴 모텍 같은 경우에도 좀 테슬라 쪽에 납품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요. 최근에 상장한 이제 명신산업 그리고 네. 명신산업의 최대 주주인 MS오토텍이라고 하는 회사가 일단은 최근에 좀 좋은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고 명신산업 신규 상장인데 뭐 사실은 예전에 그 따상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엄청난 대어급들은 실망을 줬는데 명신산업은 이게 오히려 그죠? 네. 예. 소리 없이 강하네요. 지금 모멘텀이 있습니다. 예. 네. 원래는 이제 명신산업 자체가 그 전북에 이제 군산에 원래 예전에 GM 군산 공장이 있었잖아요. 네. 그거를 한 1,500억 정도에 매입을 했거든요. 네. 그거를 그래서 이제 전기차 생산 라인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했었고 원래 예. 예전에 이제 엠바이트라는 전기차로 유명한 바이톤이라고 하는 중국 이제 전기차 회사이긴 하지만은 네. 주요 경영진이나 그리고 주요 주주들이 뭐 상당히 글로벌 국제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쪽에 약간 좀 좌초되는 움직임들이 네. 좀 나오면서 약간 좀 슬로우하는 모습도 보이긴 했었지만은 그 전기차 그러니까 군산 공장을 테슬라 쪽으로 돌릴 수도 있다라는 이런 또 내용들이 좀 들리기도 했었거든요. 예. 네. 그런 확정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네, 확정적인 아니지만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서 예. 좀 전기차 전체적인 모멘텀이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옆나라 중국 네. 시황도 좀 살짝 볼까요? 우리 김석환 연구원께서 글로벌 네.
정보팀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중국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제 에너지나 소재 섹터 쪽이 좀 강세로 보였고요. 네. 이제 반면에 전체적으로 상해나 신천 지수는 0.3% 정도 하락을 해서 마감을 네. 했습니다. 근데 에너지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계절성이라고 할 수 있는 석탄 관련한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상당히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소재 쪽에서는 전기차 관련한 소재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뒤에 자료를 좀 준비하긴 했지만은 뭐 양극 소재라든지 음극 소재 그리고 리튬 이런 원재료와 관련한 기업들의 움직임이 좀 좋았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대만 같은 경우에도 뭐 전체적으로 시총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테크 또는 IT 종목들이 좀 약세였거든요. 예. 반면에 이제 중위권에 있는 특히 해운주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좋으면서 대만의 네. 가장 큰 회사 에버그린이 에버그린 해운이 있고요. 그 외에 네. 이제 양미해운 뭐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이 회사들이 대체적으로 좀 상승하는 움직임들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베트남은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은행이나 뭐 부동산 이런 업종들의 비중이 좀 큰데 전체적으로 지수는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긴 네. 했지만은 뭐 은행, 증권, 부동산 쪽에서 좀 특이하게 좀 튀는 종목들이 좀 있어서 네. 네, 이런 부분들이 좀 혼재돼서 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오늘 뭐 금요일이니까 네, 맞습니다. 주간으로 증시를 조금 국내 또 해외 이렇게 좀 섞어서 네. 정리를 해주면 아마 퇴근길에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 같단 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 지난주에는 제가 좀 인덱스한 자료를 가져와서 네. 방송을 했더니 시황을 좀 내용을 듣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금요일이기도 하고 해서 이제 마감 한 주를 좀 마감하는 차원에서 내용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 일단 글로벌 주요 증시 동향을 좀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 화면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 일단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자료 화면을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지난 뭐 한 주간 그리고 1개월, 3개월 연초 이후에 자료를 좀 준비해 왔는데 네. 일단 이 노란색 가장 큰 막대 그래프가 연초 이후에 각 주요국의 증시 움직임을 좀 나타낸 건데요. 나스닥이 거의 한 43% 정도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이 그 다음에 가장 주요국 중에 높은 상승률을 코스닥이 보였다. 1, 2등이에요. 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코스피가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높은 네.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동학개미 분들이 올해 상당한 퍼포먼스를 내고 있는데 우선 성과들을 내고 있는데 이런 우리 증시의 강세가 큰 영향을 좀 미쳤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주간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나스닥 그리고 독일 닥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코스닥이 세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뒤이어서 볼 수 있는 게 이제 그렇다면 국내 증시 자금 동향이 좀 어떻게 되는지 좀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오늘도 개인들이 코스피에서는 한 3천억, 4천억 가까이 매수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연초 이후에 누적 기준으로 보면 거의 한 64조 원에 가까운 자금을 지금 네. 네, 매수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11월 이후에 외국인들의 소폭 들어오는 모습들이 나타나긴 했지만은 지금 연일 좀 계속해서 좀 하락하는 매도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환율과 관련해서 좀 보면 환율이 다시 한번 전일에 비해 6원 정도 오르면서 1,100원에 거의 좀 근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증시의 주변 자금을 좀 보면 고객 예탁금은 그렇게 크게 지금 현재 늘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60조 원의 허들에 좀 갈려 있긴 하지만은 신용융자잔고 즉 흔히들 우리가 이제 비투라고 하죠. 거의 20조 원에 현재 육박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업종별로 좀 한번 살펴보면 지난 한 주간에 가장 많이 올랐던 업종은 디스플레이와 유틸리티, 보험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반면에 호텔, 레저 이런 쪽은 이제 4% 정도 업종 전체가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서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특이한 동향을 좀 보였던 두 개의 기업을 좀 가져왔는데요. 하나가 이제 LG 디스플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기업의 다른 펀더멘털적인 측면이 아니라 센티멘털한 측면들을 제외한다면 기업의 이제 실적이 가장 이제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될 텐데 실제로 2017년 이후에 LG 디스플레이의 12개월 선행 EPS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실제로 이익이 계속 감소하는 구간이었었거든요. 네. 그리고 19년부터는 이렇게 이제 하방 경직성을 좀 유지하긴 했지만은 계속해서 전망이 좋지 않다 그리고 뭐 공장 가동이 제대로 되지 않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들리면서 상당히 좀 주가에 부담이 됐었던 부분들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올 하반기부터 분위기가 좀 드라마틱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네, 드라마틱하게 좀 변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그게 현재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상후 선행 이익에도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결국에는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는
수급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이 수급의 힘을 보면 여기에서는 약간 동학개미들이 좀 힘을 발휘하고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은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올 연초 중간까지 잘 버티다가 11월 들어서부터 이제 계속 팔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자리를 지금 기관과 외국인과 기관이 이렇게 채우고 있는 모습을 좀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주초에 애플의 아이패드에 내년부터 이제 OLED를 채택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좀 들리면서 전체적인 이 디스플레이 쪽에 그러니까 소부장을 포함해서 이런 완성 제조하는 쪽까지 상당히 좀 온기가 좀 돌아가고 있다라고 그렇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두 번째는 SK 머트리얼즈입니다. 원래 기존 그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컨센서스 자체가 30만 원 초반이었거든요. 네. 한 31에서 32, 3만 원 정도였는데 이미 지금 그 수준을 넘어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오늘자의 목표가가 40만 원까지 올라오는 보고서도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 2018년도에 보면 SK 머티리얼즈의 이익이 크게 개선이 될 거라는 컨셉은 이미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주가가 그걸 주가와의 괴리가 좀 상당히 컸었거든요. 컸었는데 지금 그때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지금에 들어서 특히 이제 올해 3월 이후에 상당히 빠르게 반영을 좀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주가 상승에 대해서는 향후에 이익 전망치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합당하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이제 속도 완급 조절 측면에서는 새롭게 이제 접근하시거나 그럴 때는 네.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도 역시 이제 외국인들이 거의 주포로 활약을 하고 있고 최근 11월 달 들어서는 완전히 외국인과 개인의 포지션이 정반대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자, 그리고 슬라이드가 또 준비되어 있는 게 주체별 수급 동향의 순매수 상위 종목들 네. 좀 볼까요? 이게 전반적으로 외국인 기관 개인이 어떤 종목을 집중적으로 샀는지 볼 수 있는 자료죠. 네, 맞습니다. 그 너무 슬라이드만 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아, 근데 슬라이드가 예술이라는 네. 사실 저는 이런 슬라이드 만드시는 분들 보면 너무 부러워. 아, 그런가요? 우린 그 딱 보면 그 네모난 칸에 그냥 글자 쳐놓는 네. 정도거든요. 네. 아, 뭐 이게 아무튼 뭐. 올바른 또는 이제 적당한 투자 정보를 좀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네.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좀 비주얼이 네. 비주얼이 중요합니다. 네. 네, 좋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좋아요, 아주. 네, 일단 그 이제 업종별로 기관과 외국 이제 수급 주체별로 움직임들. 저기 네. 후배 직원을 시켰다거나 그런 건 아니시고. 아, 아닙니다. 네, 지금 월요일 날 왔을 네. 때 이프로님과 진행했을 때 네. 어떤 분이 댓글 그렇게 남겼다고 하는데, 네. 네. 네, 이거 다 이제 제가 직접 손수 네, 만드는 건 그 손수 하셔야 돼요. 점을 네, 네.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업종별로 그 주체별 이제 주체별 그리고 업종별 좀 구분을 좀 지어 보면 지난 한 주간 기관들 같은 경우는 유틸리티 뭐 아까도 댓글 중에 이제 한전 뭐 기관들이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왔는데 네. 기관들이 무려 1,100억 원 넘게 상승 매수를 했고요. 유틸리티가 거의 7%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관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 중에 역시 이제 한국전력이 들어왔고 한국전력이 지난 한 주간에 한 9% 넘게 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뭐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소개를 해드리기를 예전에 코로나 현재 상황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기관들이 거의 770억 정도 매수를 하면서 주간으로 한 12% 넘게 올라왔고요. 네. 조선 퓨어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한 영향력이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외국인으로 좀 보면 외국인이 이제 IT 가전 쪽에서 2,300억 정도 그리고 화학에서 2,300억 정도 저기 LG전자, LG화학이 많이 샀다고요? 네, 매수를 했는데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LG화학과 삼성 SDI 즉 그러니까 2차전지 쪽이 좀 많은 매수를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부분들은 앞서서 보면은 어찌됐건 지금 계속 이 전기차 관련한 시장이 좀 팽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네. 국내 배터리 셀 제조사들의 어떤 시장의 견고한 지위를 좀 유지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침에도 우리 저 하이투자증권의 정원석 네. 연구위원 나오셔서 아마 2024-5년 이렇게 하면 쇼티지 날 가능성이 있다. 네. 네, 그런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네, 뭐 최근에 뭐 블룸버그 쪽이나 또는 이제 국내의 SNE 리서치라고 하는 쪽에서 전체적으로 뭐 2차 전지의
그 중대형 전지의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이제 예측을 하는 자료들이 있는데 네. 올해는 이제 팬데믹 상황 때문에 그게 한 1, 2년 정도 이연될 걸로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네. 이제 각국 정부들이 상당히 적극적인 예. 친환경 정책들을 좀 내놓으면서 그게 오히려 소폭 빨라질 수도 있다라는 그러니까. 시점을 좀 얘기를 하고 있긴 하더라고요. 네.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이제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만 무려 1조 3천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네. 네, 이제 삼성전자를 8천억 가까이 매수를 했는데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했던 거는 좀 달리 이번 한 주는 개인들이 좀 별로 재미를 좀 보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거의 강보합에 마감을 했고요. 뭐 나머지 현대차, 셀트리온, 신한지주, 기아차 같이 순매수 상위에 있던 것들을 보면 거의 뭐 하락해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매주 매일 다 이길 수는 없죠. 아, 네, 그렇죠. 네. 네. 조금 숨 고르기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다음에 국내 성장주를 대표하는 게 BBIG인데 요 주식들도 요즘 조금 주춤했던 것 같아요, 이번 주는. 네, 맞습니다. 이제 흔히들 우리가 빅세븐이라고 그러고 이게 네. 이제 분위기가 11월 전과 후로 좀 명확하게 좀 나눠지지 않나라고 네.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준비한 화면을 통해서 보면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빅세븐이라고 하는 LG화학, 삼성 SDI,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것들이 합산 시총이 전체 코스피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야 되는지를 이제 나타낸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거의 한 뭐 8월, 9월 달까지 보시면 이 수치가 연초 대비부터 계속 올랐습니다. 예. 원래는 연초에 한 10% 수준이었거든요. 이 수치가. 그런데 예. 이 수치가 거의 19% 수준까지 상승을 했다가 네, 상승을 했다가 이제 그 이후에 좀 소폭 이제 그때 정부에서 이제 그린 뉴딜 지수 뭐 이러면서 네, 전체적인 이제 관련한 이제 인덱스도 좀 나오긴 했었죠. 그러면서 좀 조정에 들어갔다가 이제 11월 달에 백신 나오면서 약간 장의 성격이 좀 바뀌었습니다. 네. 이런 성장 쪽에서 그러니까 언택 기반의 성장 쪽. 해서 컨택 기반의 가치 쪽으로 약간 변화하는 움직임들이 좀 나타났었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시총은 그러니까 합산 시총은 오르긴 했지만 시장 전체적으로도 가치 시총이 오르다 보니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늘어나고 있지는 못하다. 저 차트는 제가 보니까 뭐 카카오나 네이버 차트하고 비슷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죠? 네. 그런 움직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예. 이걸 그래서 예전에 2009년에서 11년에 그 차화전과 좀 비교를 해 보면 예. 그러니까 그 랠리 기간이 있잖아요. 그 랠리 기간을 좀 비교했을 때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느냐라고 봤을 때 흐름은 전체적으로 좀 따라가고는 있습니다. 따라가고는 있긴 하지만 예. 예전 그 차화전과는 약간 강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 강도 측면에서도 좀 낮다. 약하다. 왜냐면 이제 보시면 여러 될까요? 개가 같이 가니까. 네, 맞습니다. 차화정 딱이었는데, 빅세븐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로 막 분산이 되어 있다 네. 보니까 아마도 강도라는 측면에서 조금 더 낮아 보인다. 이번 주는 테슬라향 밸류체인.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수요일 날 한번 그 전기차 전체적인 밸류체인을 한중일로 한번 비교를 해서 보여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배터리 셀 제조사와 그리고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이렇게 4대 원료만 이렇게 보여드렸었는데 오늘은 워낙 테슬라가 계속 이슈가 되다 보니까 네. 이제 테슬라의 배터리를 납품하는 LG화학과 중국의 CATL 그리고 미국의 파나소닉의 어떤 기업들이 각각 원재료들을 납품하는지를 좀 정리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기업 이름만 놓고 보면 너무 또 어려워들 하시길래 국내 기업을 제외하고 이제 글로벌 기업들은 이렇게 다 옆에 코드를 넣어놨습니다. 넣어놨기 때문에 이걸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서두에 중국에서 소재 관련한 업체들이 좀 상당히 좋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LG화학향 또는 CATL향 밸류체인에 들어가 있는 뭐 당승 재료 기술이라든지 0833이라든지 중과영화라든지 그리고 여기 창신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예. 국내 전 세계 그 분리막 시장 1위를 점유를 하고 있는 상해 은첩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중국에서. 네, 그 상해 은첩의 최대 주주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좀 강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그 시황은 대충 이제 오셔서 그냥 이렇게 됐고요. 예, 오늘 이런 게 강했고요. 네. 이렇게 하고 끝나는데 우리
김석환 연구원의 시황은 그냥 게스트 같네요. 그냥 아유, 오늘 초대 손님 같은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 주말에 싹 정리를 해주니까 저도 컨셉이 딱 잡히는데 한 주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그 의상이 굉장히 좋아 보이네요. 네, 타미 힐피거. 금요일은 좀 캐주얼이라서. 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브랜드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멋쟁이들이 입는 옷인데 우리 한국에서 브랜딩을 좀 실패한 옷이죠. 아, 네. 제 와이프가 좀 좋아하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